안녕하세요, 감자님들. 지금 밖에 비 오고 바람도 솔솔 부네요. 아주 오늘 이동이도 소파에서 쉬고 있어요. 얼마 전부터 트위터에서 이 소쿠리랑 채방울 고양이들이 되게 잘 써준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다이소에서 이 두 가지 사이즈를 구입을 해봤어요. 정색이 벌써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게 저희 애들한테 맞을지 몰라서 이 작은 거는 31cm로 돼 있었고요. 이 살짝 큰 거는 37cm로 돼 있었어요. 둘 다 1,000원이었습니다.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. 31cm짜리는 아직 조그마한 바동이한테도 너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? 바동이는 이런 데 넣어줘도 가만히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 31cm짜리는 그냥 제가 라면 면 거를 때 써야겠어. 자, 그 다음으로 구입을 한 것은 분할 케이스. 요게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으로 돼 있어요. 지금 저희 집에 고양이가 총 다섯 마리가 있잖아요. 요거를 산 이유는 수염이랑 얘들 이빨 그리고 털 정리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. 이 칸막이에 위치를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수염이랑 털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. 누가 토하니? 누가 토하니?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지금 계절도 계절인데 고양이들이 평소에 털이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눈사람처럼 돼 있고 막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빨은 또 여기 들어 있고 희한한 소라게가 되어버렸네. 달팽이가 됐어. 뭔가 속도가 빨라져서 이상하지 기분이. 이제 후진을. 다리가 길쭉한 애동이가 들어가도 다리가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. 고양이라면 기본으로 30. 1cm 될 것 같은데 애도가 너도 달팽이가 되면 어떡해. 저희 애들 뭐 털이랑 이빨, 수염 같은 것들인데요. 이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. 정말 부산스럽습니다, 이 사람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바둥이 기다려봐. 순서가 앙, 후, 정, 동. 그리고 바둥이 깍두기니까 맨 마지막에 애동이 털 같아요, 이거는. 저는 정색이 털이랑 수염 같거든요. 이렇게 고양이 수염을 모으면은 행운이 온다고 해서 모으고 있었는데 에이 바동이 그만. 바동이는 비가 와가지고 비 구경하라고 지금 창틀로 올라가고 있어요. 비 오면은 저렇게 창밖에 앉아가지고 저 구경한다니까. 표정 봐, 완전 사춘기야. 지금 털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좁잖아요. 이 칸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털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음. 지금 보는데 수염이 왜 이렇게 많지? 내가 정색 수염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나?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. 이렇게 여기 구겨져 있을 수염을 생각하니까. 애동이 수염의 특징은 그라데이션이에요. 한쪽은 검정색이고 한쪽은 하얀색. 얘들아, 이거 우리 집이 물에 잠길 것 같은데 이거 문 닫아야겠다. 안 속여가지고. 바동이 아기 때 빠진 이빨 일단 넣어놓을게. 이 가운데 작은 칸막이는 움직일 수 있는데
이 기준이 되는 큰 칸막이 있죠. 아, 먹는 거 아니라고. 큰 칸막이는 고정이에요.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막 다른 아이들 수염이 섞이거나 할 일은 없어요. 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냥 덩치만 커졌다고 하잖아. 기저귀 찬 베이비 주제에. 그리고 요거는 앙팡이 전발치했던 이빨인데 요거는 그냥 버리겠습니다. 자연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좀 슬픈 이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후련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. 요거는 딱 요대로 수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래는 틈이 없지만 위에 공간으로 뒤섞이더라고. 자, 지금까지 1,000원, 2,000원으로 살 수 있는 집사님들 대란템이랑 또 제가 편하게 쓴 수납장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쿵팡 대리구매한 아이템들도 있고 지금 집도 싹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인테리어 영상까지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 이거 영상을 다 찍고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들어가냐? 자, 그러면은 끝!